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NBS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국군의 날을 앞두고 접경 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5일 강원도 철원 화천 지역 최전방 GOP 부대인 육군 제15사단 38연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국군의 날과 명절을 앞두고 국가 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찾아 문화공연을 함께하고 체력단련 기구를 비롯해 3천만 원 상당의 의문 금품 등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건데요. 김병원 회장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소임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이 도농협동국민운동의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과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도농협동국민운동 업무협약을 맺은 88개 단체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데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등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허식 부회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농협동국민운동이 범국민실천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보다 외로울 사람들. 바로 타국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일 텐데요. NH농협금융지주가 이들을 초청해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5일 전북 정읍농협 대강당. 색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다문화 가족들이 송편을 빚고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하며 한국의 추석 전통문화 체험에 푹 빠져 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한가위를 맞아 농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장난감과 인형을 선물하고 학습지 구독권을 전달하며 미래 농업 농촌은 물론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혹시 주변에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험생이 있다면 꽃으로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농협경제지주가 진행한 수능 꽃 응원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6일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후배들이 선배를 응원하며 만든 꽃다발과 각종 꽃을 이용한 수능 대박존, 수능 합격 소원트리 등 곳곳이 꽃으로 가득합니다. 정서 안정과 기억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꽃으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와 함께 마련한 행사인데요. 농협경제지주는 수험생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꽃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더불어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한 2017 경남농협 운영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농협 경남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이 회의는 최근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농작물 생산 안정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농업 전략 개발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홍보에 농협 임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우리 농업 농촌과 농협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N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